What's up, Young Chucks fam? We back. Don't trip on me, nigga, don't trip. Don't trip, homie. Yeah, I'm the opposite of Crip, homie. You ain't even gotta ask. 이제 앞에서 처음 들었던 노래는 The Game의 노래인데 이제 Don't Trip이라는 곡이고 거기에 이제 Ice Cube 90년대에 NWA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리고 또 배우로도 유명한 또 한국 사람들과 관계 안 좋기로 유명한 래퍼이죠. Ice Cube, Will.i.am 그 다음에 Dr. Dre 이렇게 이제 네 명이서 같이 만든 곡이에요. LA 이제 웨스트사이드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든 노래인데 제목이 또 Don't Trip이에요. 아까 전에 가사에도 들었겠지만 이제 트립하다는 게 뭘까? 저는 이 표현은 되게 사실상 지금도 옛날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많이 썼었고 친구들하고 지금도 되게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막 Yo, don't trip 아니면 뭐 Why are you tripping? 아니면 Oh, he's like tripping right now.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는 거를 사실상 미드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게 되게 친구들끼리도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서 그래서 이 표현에서 좀 익히고 싶어서 이제 trip을 가져왔어요. 근데 재밌게도 한국에서는 trip이라는 말을 하면은 보통 뭘 생각하냐면 여행을 생각해요. trip 하면은 뭐 여행 간다 뭐 travel 이 travel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 다 trip 생각해 trip. 근데 그 trip이 물론 여행도 있어요. 근데 여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trip은 이제 되게 짧은 여행이라서 미국에서는 여행으로 생각하냐. 그냥 조금 집에서 멀리 한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의 그거를 trip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travel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갔다가 좀 돌아다녀보고 오는 거를 이제 trave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trip이라는 것도 되게 가벼운 여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인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trip을 이제 뭘로 쓰냐? 이제 trip이 동사로서는 발을 걸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영상 편집자를 제가 걷다가 발을 걸어서 딱 넘어뜨리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I tripped him이라고 하겠죠. 내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처럼 이제 trip이 이제 발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trip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발 거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뜨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trip하다 하는 거를 이제 좀 은어적인 걸로 해석을 하자면은 don't trip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뭘로도 해석되냐면은 헷갈리지 말라는 뜻으로 돼요. 그러니까 don't trip 그러니까 아니면 되게 뭔가 망상하다 overthink 아니면 overreact 그러니까 뭔가 a few moments later 과대 망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과대 해석하는 거를 이제 trip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사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 첫 곡에서도 아까 전에 들으셨 첫 곡에서도 쓰였던 라인이 뭐냐면 Don't trip on me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on't trip on me 하면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 과대망상하지 마, 나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속지 마 이런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랑 이제 친구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막 친구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거죠. Don't trip on me.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나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과대망상하지 마. 속지 마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trip이 물리적으로 이제 자빠지는 거잖아요. trip하다 하면은 내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러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언어적으로 하면은 뭔가 속아 넘어가는 거. 속아서 넘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trip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고 why are you tripping 이러면은 너 왜 되게 이상한 거 가지고 과대망상하냐? 아니면 이상한 거 가지고 속냐?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그러니까 과대 해석하지 마. 이런 식의 표현도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곡은 이제 Young Thugs의 이제 Numbers라는 곡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tripping이라는 단어가 누군가 나를 되게 오해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Someone's tripping on me 라고 하면은 나에 대해서 누가 되게 오해하고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이상하게 아이스큐브랑 더 게임이 되게 trip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아이스큐브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도우보이 이런 애들 2010년에 뮤비인데 확실히 올드틱한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tripping이라는 표현이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잘못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표현하는 거예요. Yeah, don't trip.
y'all know how I am. Don't trip, I'm a fool, y'all know how I am. Mr. Ice Cube, nigga, treat me like the man. 실생활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자면은 되게 가볍게 쓸 수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놀릴 때도 쓰여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he's tripping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쟤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걸로 고민하고 있다. 막 되게 되게 작아 보이는 건데 막 가끔가다 과대망상하거나 되게 overly worried, overthink하거나 overreacting 하는 사람도 있잖아. 과대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고 trip 한다고 해요. He's tripping so much. 그러면 쟤 너무 많이 넘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제 tripping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 넘어져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사고적으로 그만 넘어지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막 오해하지 마라. 아니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표현하자면 I was tripping.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계속 자빠지고 있었네. 라는 거 할 때도 누군가에서 사과할 때도 Sorry, I was tripping about you. 그러면 너에 대해서 내가 되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표현이 tripping이에요. 구어체적인 표현은 되게 많이 써요. That's it for today. I hope all you young chicks fam have nothing to trip about me because I try to show my honest self. Alright, stay tuned.